삼각지를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섬 같지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가요 무대를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특히나 그 이번에 그 고국에서 있었던 태권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오신 태권도계 인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저희 가요 무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댁에서 가요 무대를 지켜보시는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겠죠. 방금 그 배호 씨의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을철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 생각나는 사람, 배호 씨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배호 씨는 참으로 어린 나이에 노래를 시작해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그 히트곡을 부르게 해준 불세출의 가수. 이 양반 특집을 오늘 한번 하면서 그 사람이 살다 간 짧은 인생이지만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아까운 가수였습니다. 오늘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배호 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오는 노래는 전부가 다 배호 씨가 부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익은 정말 사랑받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될 것입니다. 먼저 서른도 씨가 배호 씨의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순간 만나 날부터 괴로운 시간
씨의 노래를 즐겨 불러온 중견 탤런트 주현 씨를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는 너를
그래서 지금 배호 씨가 생전에 남겼던 몇 곡의 히트곡을 들으셨습니다만은 그 배호 씨가 불렀던 노래를 지금 딴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배호 씨가 부른 창법에 거의 비슷하게 부르게 되는 것은 아마도 배호 씨의 노래가 특출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불렀다면은 이 곡을 지금 가수들이 이렇게 불렀을까 싶을 정도로 배호 씨의 창법은 흐느끼는 듯 이 세상 모든 한을 다 노래로 표출하듯이 참으로 듣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용중에 부른 노래가 특히 더 그렇다고들 얘기합니다만은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를 배호 씨에게 만들어주고 그 후로도 배호 씨와 콤비를 이루어서 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작곡가 배상태 씨가 오늘도 배호 씨의 생전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배호 씨를 얘기하면서 26살인가 5살에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데뷔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29살에 요절을 했다. 그래서 한 3, 4년간에 노래를 그렇게 많이 히트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 때 처음 그 두메산골을 취입한 것이 첫 노래라는데 몇 살 때 한 것입니까, 배우 씨가? 22살 때입니다. 아, 22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네. 네, 데뷔는 22살에 했지만 곡을 낸 것은 그 후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후가 되었습니다. 두메산골이 나온 건 몇 살 때입니까? 두메산골 나올 때가 64년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21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삼각 지낼 때가 22살 때입니다. 하하. 그러면은 한 그러니까 6, 7년 이렇게 노래를 했군요. 네, 딱 7년 한 셈이죠. 네, 네. 29에 타계했으니까. 예. 네. 그 돌아가실 때 임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연대병원에서 네. 쭉 같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죽기 사흘쯤 전에 네. 아주 참 그 애절한 무슨 그 사연을 남겼다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그때는 뭐 말은 제대로 못할 때니까요. 네. 한 3일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하. 애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때 가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으면은 신장이니까 수술, 이식 수술도 되고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그때는 네. 그게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오늘이 8일이고 배호 씨가 돌아가신 날이 7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1월 7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28년이 됐는데 꼭이요. 네. 그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네, 그때 제가 기억이 듭니다. 여대생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애식 치룰 때도 네. 여대생들이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장애장애까지 같이 가겠다 해서 버스를 제가 태워준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죽기 한 3일 죽고 나서 3일 동안에 그 집 앞에서 네. 여성들 장작불 피워놓고 여대생들이 소복을 입고 지켰으니까요. 하하. 네, 그 정도로 여성 팬이 많았습니다. 네. 네. 배호 씨가 찾고 있던 시계를 받아간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팬 여성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자였습니까? 네, 네, 여성 팬 중에 네. 그 배우가 유품을 하나 가지고 싶다 그래서 네. 그때 배우가 차고 병원에서 벗어났던 시계를 네. 제가 그 여성 팬한테 줬는데 네. 아마 지금도 그 시계가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네. 예. 특히 여자들도 배우 씨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그랬습니다. 보통 여자들의 노래를 남자 가수들이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호 씨의 노래를 그 우리 여자 가수들이 나와서 몇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그 데뷔했을 때 그 남자 배호가 있고 여자 배호다 이런 그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강소희 씨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부터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함께로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이런 남길지 말고 지 못할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을 흘러내린 눈물의 산 초대야
해야 할 당신 안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이런 남 흘러내리
네. 배호 씨의 노래를 그 우리 여자 가수들이 불렀습니다만은 그 여자 가수들이 불러도 또 노래가 좋죠. 그 외삼촌 김광빈 선생과 그 배호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의자면 의자 뭐 그릇이면 그릇을 놓고 그렇게 젓가락 가지고 뭐 이 붓 가지고 이렇게 장단을 치고 북치는 신용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장독 너무 장독 때도 뭐 두드리고 이래가 부수고 이래가지고 네. 물을 주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때는 처음에 부산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김광빈 선생 악단에서 북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김광빈 씨 악단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네. 나와서 자기 악단을 이제 배우 악단이라고 조직해가지고 네. 천지 개발에서 일하다가 네. 마지막에 일한 것이 종로 궁전 개발에서 일했습니다. 네. 네. 그 배우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노래를 했습니까? 3개월 그러니까 죽기 3개월 전까지 했습니다. 취입을 했습니까? 네네. 하하. 그 마지막 노래가 3개월 전에 취입한 거니까요. 마지막 입세라는 네, 것이요. 네, 네. 영실을.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시민회관이었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서 그 무슨 가수의 날인가 상을 주는데 네네. 배호 씨가 업혀서 나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상을 받는 거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예, 그때 신장인이가 그때는 뭐 누가 나설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 악화되면은 부축을 받고 네. 좀 나아지면은 또 혼자 다니고 하하. 그랬었으니까. 그 배호 씨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취입했다는 노래가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와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쓸하게 꺼져가는 산거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멀다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부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살아가 안녕 자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너와 나의 주고받는 인사수가 울기도 잊어야 할라 쉬운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가볍지고 달빛만 싸늘히 어저러거리 바람도 서늘히 그 얼마나 떨어지니 마치 말세 사늘이 부는 바람 가슴 발길도 끊어지거니 애타게 물어봐서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일래 그리운 청
장춘된 그물 너그를 찾아왔네. 낙엽송 거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그려시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어 돌아서는 장중단 거울 달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버린 그 사람 담긴 발잔치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춘대 어제가 바로 우리나라 그 가요계에서 참으로 불세출의 히트곡을 많이 남기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 배호 씨의 28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호 씨의 노래를 모아서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배호 씨의 노래를 한꺼번에 많이 들은 날이었을 겁니다. 끝으로 우리 가수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배호 씨가 자신의 노래는 아니지만은 평소에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취입도 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꿈꾸는 백마강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내주를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